안녕하십니까? 수출입 회계 및 세무 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 무역 조건의 손익 기속식이 해상 운송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해상 운송에는 이제 네 가지 그 무역 조건이 있고요. 이들 경우도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모두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, 선측 인도 조건입니다. 영어 약자로는 FAS라고 하는데요. 이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선척항에서 본선의 선측, 예를 들면은 이 부두라든지 바지선상에 물품을 적재를 함으로써 이 수입자에 대한 물품 그 인도가 완료가 되는 그러한 무역 조건입니다. 이 경우 회계상 손익기속 시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출자가 본선의 선측에서 물품을 적재를 해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한편 이 경우 이제 물품을 본선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 파손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의 책임입니다. 왜냐하면은 수출자는 이 본선의 선측까지 물건을 옮기는 데까지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고요. 두 번째는 본선 인도 조건, 영어 약자로는 FOB라고 합니다. 뭐, 많이 들어보신 무역 조건이시죠? 이 본선 인도 조건은 이 수출자가 수출 통관한 물품을 선적항에서 이 본선의 갑판까지 적재를 해서 인도하는 조건이 되겠고요. 이 경우 이제 본선 갑판에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, 예를 든다면은 뭐 수출 통관 비용이라든지 본선 적재비, 이러한 비용 등은 수출자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요.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들, 예를 들면은 목적지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, 그리고 수입 통관 비용 등이 되겠죠. 이는 수입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경우 회계상 손익 기속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와 동일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고요. 물품을 본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파손이 생겼다. 이 경우는 그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수출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의 갑판까지 물건을 옮겨줘야 하는 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. 세 번째는 운임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. 영어 약자로는 CFR이라고 하고요. 이 조건은 이제 물품의 인도는 FOB 조건과 동일한데요. 다만 수출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그런 무역 조건이 되겠습니다. 이 경우 회계상 손익 기속 시기는 FOB와 동일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겠고요. 물품을 본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손에 대한 책임은 FOB 마찬가지로 수출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. 이 CFR과 다음에 설명드린 이제 CIF 이두 조건의 경우에는 이 대금 청구를 위한 이제 물품의 인도가 FOB와는 달리 그 선적 서류에 의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수입자에게 이제 정상적으로 물품을 인도를 했더라도 이와 상이한 선적 서류가 수입자에게 제시가 되었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 청구를 할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. 다음 마지막으로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, 영어 약자로는 CIF입니다. 이 경우도 물품의 인도는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. 동일하고 다만 수출자가 이 목적지까지의 운임뿐만 아니고 운송 보험료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진 그 무역 조건이 됩니다. 이 경우도 회계상 손익기속 시기는 뭐 FOB와 동일한 선적일이 되고요. 물품을 본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이 파손에 대한 책임은 이제 수출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운송 보험 계약 시에 그 담보 조건이 있는데요. 이 담보 조건은 이 물품 대금의 보통 한 110%를 담보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약하면은 이 해상 운송 조건의 경우들은 모두 이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한다는 점, 그리고 그 법인세법 및 회계 및 법인세법상 그 손익 기속 시기는 FAS의 경우만 본선의 선측까지 그 시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라는 점. 마지막으로 이 CFR이라든지 CIF 조건의 경우 이 대금 청구를 위한 물품의 인도는 FOB와는 달리 선적 서류에 의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
수립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